중국이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한때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크게 출렁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혀 두 정상 간 회담이 미중 무역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중 관세 대결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무역은 미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나는 관세 보복을 지지하지 않지만 서로 관세 보복 전략을 쓴다면 그것은 중국 쪽 힘이 아니라 미국 쪽 힘으로 기울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상품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의 보복 조치인데요. 인상할 대상 품목은 식품류를 비롯해 타일과 벽돌 같은 건축자재, 조명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가 망라돼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는 1% 하락해 배럴당 61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냉동 야채와 액화 천연가스 등 다양한 미국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경제에 따른 여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또 날카로운 분석을 첨가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 월요일 또 생생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넷에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하게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들을 위한 Q&A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접속을 하셔서 Q&A 섹션에 프라이빗하게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창구를 이용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아주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중국이 결국은 보복 관세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6월 1일부터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제 미국산 상품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가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아주 큰 폭에 하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상할 대상 품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식품류를 비롯해서 건축자재, 소비재 여러 가지가 망라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이렇게 보복관세를 올리는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상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2.4%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나 나스닥 보시죠. 3.4%가량 하락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장중에 700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 잠시 후에 시황센터에서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오른 종목은 있었습니다.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36%가량 오른 나스닥 종목 레번 하우징 리트입니다. 임대용 단독주택의 취득, 소유, 운용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4달러 5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엠버로드라는 회사도 25% 이상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 정부기관 그리고 운송업자들의 무역 콘텐츠를 고객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E2오픈에 인수되는 M&A 합의를 맺은 그런 상태고요. 마지막 거래일에 25% 오르면서 13달러 바로 아래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클리어사인이라는 회사도 급등했습니다. 22%가량 올랐는데요. 질소산화물 경감 시스템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기술이 에너지, 보일러, 석유화학과 같은 전력산업 등의 영역에서 연소 방식에 그러니까 기술 쪽에 개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2% 넘게 오르면서 1달러 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첨예한 이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김민지 앵커와 함께하시죠. 와타스타지와 미나사모 마테이마스.
네, 글로벌 시황 상황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과 중국 이슈에 주목하면서 흔들거림 상당히 컸던 글로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힘든 한 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오늘 새벽 미국 주식시장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더욱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이슈 지금부터 하나씩 지수 움직임과 함께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먼저 보시죠.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2.38% 조정받았고요.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역시 2에서 3%가량 흔들거림 크게 나타났습니다. 출발부터 2% 전후에 낙폭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 700포인트 가까이 그 저점이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더 가속화된 건데요. 중국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조치가 나온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유화적인 조치를 시장에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이날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G20 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 관세를 부과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촉박하다. 드라마틱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시장에 무게는 실렸습니다. 매도세가 쓰나미처럼 몰려온 하루였는데요. 낙폭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채 저점 부근에 깊이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쪽의 노출 비중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IT 섹터의 하락폭 크게 나타났고요. 보잉 역시 5%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 하락한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 힘든 하루를 보낸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거림 컸습니다. 독일 증시가 1.5%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범유럽지수 전체적인 지수도 1.2%나 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는데요. 자동차, 금융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그나마 이 충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중국의 관세 인상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일본과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내림세였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다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심리 속에 매도세를 좀 진정시키는 모습 0.79%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홍콩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1.2%, 대만 가권지수는 1.44% 계속해서 내리막길 걷고 있는데 오늘장 흐름 장축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시 전반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일 텐데요. 싱가포르 증시와 같은 경우는 1.2% 내렸고요. 인도네시아도 1%대 하락이었습니다. 베트남 증시만이 0.63% 정도 플러스 기록했는데요. 이날은 금융주의 선전이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실 이슈는 엔화는 달러화 대비 장중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점 참고해보시고요. 주요 6개 국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소폭 오르면서 97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WTI 1%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61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 역시 이 불안감 속에 전반적인 약세 0.6% 밀렸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반면에 금 가격 가 같은 경우는 매수 공세가 몰리면서 플러스 기록했는데요. 1.1% 오르면서 1,300달러 선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 오늘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IT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강도 심한 가운데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가 4.73%다 조정을 받았고요. 모건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4% 가깝게 3.9% 내리는 모습 오늘 새벽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쭉 점검해 드렸습니다. 일단 미중 이슈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더욱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은 어떠한 이슈에 움직였을까요? 월간 어떠한 종목에 왜 주목했을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